요즘 20, 30대 여성분들의 큰 고민거리가 생리주기가 일정하지가 않거나 배란이 잘 안되거나 심지어 무월경이 오거나 이런 호르몬 쪽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생리주기의 문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도움을 주는 좀 효과가 상당히 좀 검증이 된 영양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여성분들의 고민,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검증된 영양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 함은 난포가 잘 배란되지 않고 미성숙된 상태로 퇴화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월경, 무배란, 뭐 체중 증가, 고안드로겐 혈증, 뭐 털나고 목소리 굵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난포가 태화가 계속되고 배란이 안 되니까 또 호르몬이 작동돼가지고 난포가 또 자라나다가 태화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난소의 난종들이 여러 개가 이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면 그냥 간단합니다. 전문가들은 뭐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의 호르몬 축이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에스트로겐 호르몬 과잉으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과잉 으로 발생되는 게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스트로겐 과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이렇게 과잉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바로 인슐린이 잘 작동되지 않는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지면서 둔감해진 상태가 바로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레벨이 올라갑니다. 보통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여성분들의 한 70% 정도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고 예전에는 그냥 호르몬 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냥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하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원인은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먹는 식사 패턴 그리고 잦은 뭐 야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계속 먹었을 때도 우리 몸에 인슐린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거나 만성염증이 있거나 마그네슘 크롬 같은 이런 성분들을 잘 섭취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에스트로겐 과잉이 되는 원인 이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피곤할 때 발생되는 건데 20, 30대 여성분들도 아마 여기에 많은 이유가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아진다기보다는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떨어지는 균형이 좀 깨지는 경우이거든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신 피로가 발생되면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하면은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프로게스테론 합성 경로랑 코티졸 합성 경로가 유사한데 이게 뺏기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코티졸이 더 필요한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합성량을 좀 줄이고 우리 몸에서 코티졸을 더 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더 떨어지고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과잉인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의 그 난소에서만 프로게스테론이 합성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신에서도 프로게스테론이 합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상대적 격차가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스트로겐 과잉의 원인은 바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유사 호르몬 작용 때문인데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워지는 뭐 PBB, PCB, BPA, DDT, 프탈레이트 뭐 이런 거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 많이 있고 그다음에 농약 같은 데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이랑 구조가 유사해서 에스트로겐 소용체에 딱 달라붙거든요. 세게 달라붙어가지고 에스트로겐 작용을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이옥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보여주는 이런 환경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접촉되고 플라스틱이나 뭐 무슨 용기 같은 데 많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호르몬의 교란이 발생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과체중 비만 때문에도 발생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체중 비만 세포가 많아지면은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합성을 하거든요.
완전 웃기죠. 그래서 우리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 난소랑 부신과 이런 지방세포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비만일수록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고 이런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살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에서 처리를 해서 대사를 시키고 그게 담즙으로 배설돼서 장으로 내려와서 필요한 거를 대사를 해서 재흡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장내 환경이 문제가 생기거나 장의 운동이 좀 떨어질 때는 과잉에서 에스트로겐을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과잉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생이 되는데 우리 몸에 에스트라디올이나 에스트론 같은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서 대사가 될 때는 간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대사가 됩니다. 이때 유익한 에스트로겐과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좀 분배가 되는데 그때 특정 효소가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특정 효소가 고갈되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안 좋은 에스트로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경로 쪽에 효소는 살아있고 유익한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효소가 문제가 생기고 메틸레이션도 필요한데 메틸레이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등등등등을 통해서 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에스트로겐 레벨이 높아집니다. 에스트로겐 안 좋은 게 높아지면은 자궁내막증이나 이런 부인과 질환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면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이런 호르몬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원 진료가 가장 우선이고요. 여기에 이제 영양제는 보조로 활용하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 검증된 이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영양제는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될까요? 어떤 게 목표일까요? 에스트로겐 과잉을 조절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그리고 그런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적합한 영양제겠죠. 그래서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검증된 영양제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미오이노시톨입니다. 이 미오이노시톨은 국내에 시판되는 대부분의 이노시톨은 다 미오이노시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노시톨 그냥 고르시면은 그게 미오이노시톨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노시톨 중에서 미오이노시톨이 우리 몸에 이노시톨 트리포스페이트로 전환되면서 이게 인슐린 신호의 세컨드 메신저로 그러니까 신호 전달 물질로 작동되고 난포 자극 호르몬인 FSH 이 호르몬의 신호전달 물질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포를 빨리 배란시키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오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동시에 배란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난자의 기능 자체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뭐 고안드로겐 혈증도 개선시키고 프로게스테론 레벨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발견되고 있고 보통 이제 미오이노시톨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0에서 3000mg 정도를 이제 섭취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임상 데이터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섭취했을 때 고안드로겐 혈증이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에스트로겐 레벨이 교정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미오이노시톨과 함께 섭취하면은 좀 이점이 있는 보충제 성분은 이게 보통 다른 보충제를 봐도 다 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엽산입니다. 엽산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활성염 엽산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런 활성염 엽산이 호르몬 대사에 꼭 필요한 메틸레이션이라는 메틸기를 주면서 이 호르몬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과정 원활하게 발현되는 그 과정을 돕는 게 바로 이런 활성형 엽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대사에서도 유익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킬 때 필요한 게 이런 활성형 엽산이거든요. 그래서 미오이노시톨과 활성형 엽산을 같이 들어간 걸 드시면은 무난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직구 기준으로 페어 헤땡의 미오 폴레이트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해외 제품에는 미오이노시톨과 NTHF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겨우 찾은 제품이거든요. 한 포에 미오이노시톨이 2000mg 그리고 활성형 엽산이 333마이크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제품도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국내 제품은 미오이노시톨 활성형 엽산 검색해보시면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루로 돼 있는 제품들 이런 게 함량과 구성이 괜찮습니다. 그걸로 드시면 되고 가장 검증된 보충제가 바로 미오이노시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에 같이 섭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이소플라본, 뭐 대도 이소플라본 같은 게 있죠. 이런 식물성 이소플라본은 호르몬이 아니야? 이걸 왜 먹으라고 하지? 에스트로겐 너무 세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에스트로겐보다 에스트로겐 소형체에 결합할 확률이 높진 않아요. 결합하는 강도가 한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섭취해주면은 에스트로겐 과잉일 때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소형체에 갖다 막 붙겠죠.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잉증을 보여줄 때 뭐 천 개 중에 하나는 이런 이소플라본이 갖다 붙어가지고 좀 약하게 해주는 거죠. 에스트로겐 과잉일 때는 좀 차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혈중 에스트로겐 레벨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에스트로겐 과잉증을 조금 발현을 좀 낮추는 그런 작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돌산 카비놀 또는 딤, 디인돌릴 메테인 이런 제품 있죠. 인돌산 카비놀 같은 경우는 그 십자채소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이 인돌산 카비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간에서 에스트로겐이 좋은 거 나쁜 거로 이렇게 막 대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인돌산 카비놀입니다. 인돌산 카비놀은 우리 몸에서 그 십자채소 브로콜리 같은 거 양배추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여기에서 위산과 만나서 딤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딤은 인돌산 카비놀의 활성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사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딤이나 인돌산 카비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안 좋은 에스트로겐 과잉이 억제가 되고 좋은 에스트로겐을 좀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쁜 에스트로겐 과잉을 좀 줄여주면서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을 좀 잡아주는, 뭐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뭐 자궁내막증을 예방하거나 자궁암을 예방하거나, 그리고 남성들은 탈모를 예방하거나 뭐 이런 작용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안드로겐 혈증 같은 경우도 좀 개선시킬 수가 있는 그런 작용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인돌산 카비놀과 딤 중에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그냥 가장 무난한 거는 인돌산 카비놀을 드시면 됩니다. 인돌산 카비놀이 자연에 들어가 있는 그 채소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형태이기 때문에 처음 섭취하시는 분들은 가장 무난하시고요. 그리고 위산에 의해서 인돌산 카비놀이 어차피 딤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위산이 좀 약하시고 위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딤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딤이 효과가 더 빠르고 좀 강력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딤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조로 활용할 것은 오마비 조합이 있죠. 오마비 또 나왔죠.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인데, 오메가3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염증도를 낮추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레벨을 높이는 그 원인들을 차단해주는 그런 보조로 활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마그네슘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레벨을 높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나 피로 그것도 원인이라고 했죠. 그런 걸 개선시켜주는 핵심적인 성분이죠.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메틸레이션, 호르몬이 원활하게 대사가 될 수 있는 그 메틸레이션을 돕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오마비를 가장 기본으로 섭취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오이노시톨이나 인돌산 카비놀 같은 거 그런 것들, 리소플라본 같은 거를 경우에 맞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N-아세틸시스테인, 이거는 뭐 요즘에 미국에서도 의약품 그레이드로 전환된다 해가지고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요거는 임상 데이터가 좀 많더라고요. 메포민, 당뇨병 약인데 이게 다낭스 난소증후군에도 쓰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정도로 괜찮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약들약? 그러면 어떻게 영양제를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분명히 물어보시겠죠.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거면은 미오이노시톨과 MTHF를 한 6개월 정도 쭉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체중 조절하고 근육량 키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비만도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식습관 교정하고 이런 패턴을 좀 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영양제를 제대로 한번 먹어볼래 이러신 분들은 오마비를 기본 베이스로 놓고 거기에다가 미오이노시톨 MTHF를 놓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딤이나 인돌산 카비놀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섭취하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흔하게 섭취하는 제가 많이 피드백을 드리고 받아본 조합이기 때문에 효과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패턴을 교정하고 살을 빼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르몬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생리 주기가 되게 이상하거나 무월경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병원 가세요. 영양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옴.